안녕하세요.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은 미니 컨트리맨, 컨트리맨 코퍼 차량에 톨레 가로바를 하시고 톨레 599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로프랙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로바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9582 블랙 가로바를 써서 장착을 했고요. 그 위에 톨레 599 자전거 캐리어를 했습니다. 599 자전거 캐리어의 특징은 기존의 톨레 598 자전거 캐리어가 인기가 있지만 잡아주는 부분에 그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 손상을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이어를 잡게 되시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톨레 958 가로바고요. 그 중에서 9582 블랙 가로바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블랙 가로바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톨레 599 자전거 캐리어는 실버만 나오고 블랙은 현재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 앞쪽 타이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잡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열가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금 장치도 있는데 잠금 장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감아 주시고 이쪽 부분에 끼워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잠금해 주시면 분실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푸실 때는 키 끼워 주시고 바늘을 돌려 주시고 뽑아 주시고요. 주의사항은 끝까지 깔끔하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밀어주시고 여기에 잠금으로 해주셔야지 주행 중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톨레 자전거 캐리어 599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